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진지하시잖아요. 어떻게 맞췄어? 근데 지금 분위기 보면서 어떻게 맞췄어? 아 왜냐면은 그 다른 건 약간 계곡은 말이 안 되고.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여름에 관련된 노래니까 이게. 어. 그래서. 근데 선선하진 않지 않아 이 노래가? 약간 짜릿하거나 시원. 선선하지. 선선하다고 오렌지주스가? 선선 아니 나 청량한 느낌도 있다. 그치. 근데 대놓고 청량은 아니야. 선선하게 좀 가다. 진짜 선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진짜 이거였어. 상상도 못한 정체였어. 맞춰버렸잖아. 맞춰버렸네. 맞춰버렸네. 러블리즈 안 할 거니 잘하지 말래 나. 너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욕됐잖아. 역시 러블리즈다 이거. 그걸 욕됐어? 결국은 러블리즈였다. 그녀도 결국은 러블리즈였다 이러면서. 그러네 욕됐네. 욕은 아니고 놀리는 거래. 그래요? 아아아이 아직 안 돼요? 아 뭘 울려요? 아니 아니. 아니. 오빠 저랑 챌린지 한 거 방송에 나갔어요? 네. 아 진짜? 아니 오늘 저 뮤지컬 그 런 돌고 왔는데 이거 해주는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이따가 어디 가냐 그래서 라디오 간다니까 무슨 라디오 하냐 그래서 어 저 배성재 애텐이 했더니 아 배성재님 이러면서 미우새 나오시잖아 라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미우새 나갔어요. 방송했구나. 이랬거든요. 그걸 보셨는데 그게 난 줄은 모르시나 보네. 내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냥 나온다는 기사를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방송을 봤다 그래. 미우새 나오시잖아 이러면서. 예인이 엄청 크게 나왔는데. 진짜요? 챌린지 하는 거 다 나왔어. 어 진짜요? 러블리즈 예인이라고도 나왔어. 아 진짜? 근데 왜 내 얘기는 안 하시지? 그게 남 줄 모르시나? 사람들 다 일부만 보는 거야. 그러게요. 그 자기 남편이 엄청 이거 좋아한다고 배성재 애텐. 근데 이제 다른 배우 친구가 어 우리 아빠도 이거 배성재 애텐 좋아하는데 이래서 거기 나 나와 이랬어요. 남자들만 좋아해. 네, 남성분들이 되게 많이 보시는 거 듣고. 제작진 탐 미우새 나왔던 사람들이 어제 수정 씨만 안 나왔네. 그러네. 아 나온다. 아, 다음에 미우새 한번 나와야지. 좋아요. 다 미우새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다 얼굴이 나왔어요 미우새. 와 정말. 너 뭐라고 나왔니? 뼈작이라고 나왔니? 이름 안 나왔어? 어. 오, 실명을 지켜주셨네. 실명은 지켜줬는데 얼굴은 다 나왔어. 예은이 분량 미쳤음이라는데요? 아니야 많이 잘린 거야. 아 진짜? 엄청 웃겼구나. 내가 계속 확인했어. 어머. 끝난 거 맞냐고. 아 진짜? 제작진한테. 어머 나 봐야겠다. 답이 안 왔어. 왜냐면 그 외에 막 토크가 엄청 많았거든. 아 진짜. 예은이가 엄청 말을 잘했구나. 잘했다고 해야 되나? 내기는 말을 계속해가지고. 아 정말 내기는 말. 다음 주에 없겠지? 그지? 끝난 분이 불안하신가 봐요. 제작진 토크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께 더 걱정이네. 궁금하네. 궁금해졌어. 궁금하다. 가는 길을 봐야겠다. 이따 끝나고. 몸무게도 공개하셨어요? 모른 척 하시네. 와, 92.1이라고 다 알고 계시네. 92. 일시적인 거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몸무게라는 건 어떤, 나한테는 그, 고정된 어떤 수치가 아니라, 현상? 그때 당시의 컨디션, 흐름, 이상이 이상에서 나오는 수치인 거죠. 계속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가긴 하네. 오, 되게 말라 보이시는데. 그 정도 나간 거라고 생각 못했어. 저는 조금 요요여서 그래요 이게. 요요로 살이 쪄서. 90 이하로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아슬아슬 이하의 느낌인데. 그날 화장실에 갔던 아무튼 똥을 조금만 더 썼으면 2kg가 빠졌을 텐데. 여태 오빠. 아우 정말. 더 썼으면이라고 하는 짐승이야? 2kg만 더 썼으면. 더 썼다라니. 똥을. 아. 근데 우리도 옛날에 몸무게 많이 쟀잖아. 많이 쟀지. 아, 걸그룹 시절에 몸무게 쟀어요? 네. 많이 쟀죠. 얼마나 자주? 맨날 쟀어요, 맨날. 맨날? 네. 그거를 회사에서 체크해요? 네. 매니저 언니한테 보내야 돼. 매일? 찌면 이제 1년을 사서 혼나는 거예요. 왜 1년을 쟀어? 한 명이 쪘는데 다 같이 혼나? 아니, 찐 애들만. 거의 찌니까. 아, 찐 애들만? 거의 다 같이 쪄요. 0.1kg만 쪄도 혼났기 때문에. 0.1kg? 다 쪘죠. 0.1kg는 진짜 화장실만 갔다 와도 되는 건데. 근데 그땐 그랬지. 너 다시 대전 가고 싶어? 이러면서. 많이 혼났나 보네. 누가 제일 많이 혼났어요? 정확히는 하고. 근데 아 그때는 이제 너무 식욕이 왕성하고 아직 키도 클 때인데. 그치 그치. 네, 그래서 많이. 맞아 맞아. 예인이 별로 안 혼났니? 저는 많이 혼나는 축은 아니었는데. 근데 예인이랑 제가 그렇게 많이 혼나는 축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먹는 거에 비해 안 쪄가지고. 맞아 맞아. 혼났던 멤버는 그러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말랐으니까. 근데 그 시즌마다 있어요 멤버. 그러니까 뭐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쵸, 지금까지 어떤... 활동 성공적으로 수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즌이 있어. 나는 내 지혜, 시즌은 지혜 많이 혼났다 안 혼났다. 지혜 언니는 오히려 저희 오기 전 너무 말랐어 말라가지고 오히려 데뷔했을 때 아픈 정도로 맞아, 말랐어서 맞아. 좀 먹어야 하는 영양실조 상태였고 약간 저랑 언니는 그래도 좀 그래도 평균을 많이 잘 유지했지만 저는 이제 데스티니 활동할 때 제가 최고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아추 때랑 거의 한 8kg 차이 나게 쪘었어요. 와. 네. 아추 때랑 데스티니 8kg? 네, 그 사이에 1년의 차이도 없는데 그 사이 고 기간에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그때 미성년자였어. 아, 미성년자. 그때 데스티니 때도 미성년자였나? 네, 19살. 그냥 그때 딱 매니저님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그 저희를 오래 담당해 주던 매니저님에서 이제 새로운 신입 매니저 오빠들로 싹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니저 오빠들한테 당당하게 요구했죠. 먹겠습니다. 편의점 가겠습니다. 초콜릿 먹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또 오빠들은 저희가 귀여우니까 다 먹으라고 했던 게 이제 화를 불러일으켰죠. 제 몸에. 8kg는 좀 심하네. 그쵸. 완전 많이. 44kg였는데 53kg? 막 이렇게 가졌었으니까 많이 쪘어. 9kg네. 8kg로 깎고 그래. 알겠어요. 92kg씩. 개체량이 그렇게 됐구나. 매일 개체량은 와 근데 무섭다. 매일 개체량이면 거의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맞지 맞지 맞아. 그때 진짜 좀 다 예민했어. 모두가. 그래서 누가 많이 쪘다고요? 아 근데 많이 그 혼났다고? 활동할 때마다 시즌이 다 있어가지고 좀 달랐는데 그때는 이제 집요하대요. 왠지 그러니까 왠지 서지수 씨는 아니었을 것 같고 서지수 이지은 아닌 것 같아. 잘 안 찌는 타입들이고. 아니 그러면 몇 명 안 남네요.
근데 본인들도 뭐 얘기하니까 그때 자기 아, 그래. 통통했었다고. 댓글을 다 알려주시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다 한 번씩 있었어. 있었는데 언니만 없었어. 나 있었어. 나 그대에게 때 핑크 대신. 아 근데 그대 근데 그대에게 때 진짜 좀 러블리즈가 너무 그 진짜 너무 다 살이 쪄가지고 맞아. 막 다 같이 막 단식원 가자 막 이랬었어요. 맞아. 회사에서 너네 단식원 가라고. 맞아, 맞아. 단식. 단식원 들어가야 돼. 그대에게 너무하다 진짜. 그대에게. 너무해. 근데 그 나는 그 정도였어. 그대에게 때도. 나도. 그때 치마가 기억나. 막 낑겼던 그 치마가 낑기고. 그때가 정확하게는 활동할 때가 아니라 행사 다닐 때. 그대에게 아, 끝나고 그치. 행사 맞아, 맞아. 다닐 때. 아 그대에게 진짜 웃기다. 여러분 그때 그대에게 당시 많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안 돼요. 나 근데 난 진짜 얼굴이 완전 달라 그때요. 나 그때 진짜 막 눈이 막 퍼묻혀 있어. 에이 그 정도 아니야. 최고 리즈 시절이 아추? 그때 제일 말랐죠. 몸무게로서는. 전 지금도 50kg가 넘어요, 여러분. 예인이가 50kg가 넘는 단위라고 하시는데 전 지금도 넘습니다. 생각보다 키가 조금 있는 여자분들, 우리 같은 분들은 키우수가 언니 안 꽤... 넘지 않아, 50kg 근데? 지금은 안 넘는데. 와, 난 넘어. 지금 170 몇 킬로? 68. 68인데 50kg가 안 된다? 와. 근데 사실 50kg 좀 가뿐히 넘긴 하지, 원래는. 그치. 이 정도 키면은 다 넘어요, 맞죠? 예. 그럼 오빠야는 원래 그 적정 몸무게가 몇 킬로여야 돼요, 오빠? 78. 78킬로? 정도? 예. 20킬로 정도 빼면 되네요? 92에 78 어떻게 20이죠? 98에 78이 20이죠. 아, 산수까지 해드려야 됩니까? 작년에 78 찍었어. 아, 진짜? 작년에 70. 77까지 갔었어. 그 한참 마르셨을 때요? 네. 근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됐어요, 오빠? 응? 별로 안 찌셨는데? 아니, 근데 엄청 말랐을 때 못 봤어, 언니가. 아니, 나 봤지. 작년에 오셨으니까? 응. 너무 됐지. 아깝지 않아? 근데 그때보다 훨씬 젊어 보이기는 하는데 뭔가... 그때가 더 늙어 보였다? 그때는 좀... 처져 보였다? 좀 주름도 갑자기 막 보이고 막 이러니까 어디 주름이 보여? 이런 데가 이제 살이 없어, 빠지니까 없어 없어 아니야 아니야 잘못 본 거야. 그래요? 해촌농. 아 진짜 진짜 별명 잘 만드시네. 여러분 작년에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Bless me. Bless you. 뭐 오늘 스케줄 있었나 보네. 런 돌고 왔어요. 런. 런? 저 카르밀라가 내일 이제 공연 시작해요. 에? 진짜로? 올려요. 너도? 나는 이제 일주일 뒤에 합니다. 야, 너 진짜... 아, 근데 9월까지가 아니었어? 아, 9월까지야. 아, 9월까지고 9월에 시작이 아니었구나? 헐.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다음 주면 며칠 시작하시죠? 18일에 시작합니다. 18일. 6월 18일? 6월 18일. 와, 너 근데 진짜 짧게 준비하긴 했다. 오늘 런던 것도 신기해요. 엄청 많이 틀렸어. 괜찮아. 일주일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정말 열심히 하죠. 보라 이번에도. 당연하지. 이번에 공연장이 더 커졌어. 어? 진짜? 이번에 2층이야. 근데 막 대극장은 아닌데. 극장 이름이? 그 링크 드림 아트센터. 아 링크 드림. 네 링크 드림. 링크 드림. 주차 되나요? 옛날에 대학로 주차는 꿈도 못 꿨는데 요즘은 주차 되는 데가 많아. 주차장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매번 만석일 거예요. 좀 미리 와서 대놓는 게 아니면은. 드링크 드림 아니냐고. 링크 드림. 드링크 드림. 진짜로요? 아니 드링크 드림. 아니에요. 아 아니야. 장난치는 거야? 아, 깜짝이야. 나 술 드링킹. 아. 링크 드림입니다. 링크 드림. 알코올 드링크. 알코올 드링크 드림.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 드렁큰 예인. 술 꿈. 나 근데 진짜 오래됐어, 술 안 먹은 지. 진짜. 그런 것 같아. 지난주? 아니요.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예인이 술 잘 안 마셔줘요.
아 진짜요? 네. 저기 링크 아트센터 드림? 드림 1관이에요 여러분. 링크 아트센터 드림. 아 링크 드림이 아니라 링크 아트센터 드림. 링크 아트센터 드림. 네 글자나 빼먹은 거야? 네. 링크 드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드링크 아트센터 드림. 드링크 아트센터 드림. 링크 아트센터 드림. 링크 아트센터 드림. 카르밀라. 링크 알콜 센터냐고 하시면 돼요. 알콜 센터. 눈물이 다 나네. 어이가 없네. 알콜 센터.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네네. 이번 주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숯봉, 물, 소금만 먹어요. 뼈 말라, 배고픈 10대들. 물단식, SNS 유행.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정예인 피처링 류수정의 오렌지 주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물 소금만 먹어요. 뼈 말라 배고픈 10대들 물단식 SNS 유행이었습니다. 물단식이란 게 뭐냐면 물이랑 소금만 섭취하고 다른 음식을 일절 먹지 않는 다이어트법이랍니다. 뭐 바프를 찍거나 피트니스 대회 나갈 때 물이랑 소금만 먹고 감량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어린 10대들이 따라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의 최종 목표가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뼈말라 몸매라고 하는데 키에서 몸무게를 뺀 수치가 125 이상 되는 거죠. 이게 사실 키에서 몸무게를 뺐을 때 110만 돼도 이게 엄청 마른 느낌이고 이제는 사실 100을 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179에서 92 빼면 87이에요. 125가 나오려면 제 몸무게가 54가 돼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뼈 말라드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SNS에 몸무게를 경쟁적으로 빼고 또 샵 물단식 해시태그를 인증하는 게시물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한창 먹고 자라야 되는 10대가 이런 다이어트를 하다가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아, 주우재가 아니라 주성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주우재 씨도 54일까요? 뼈우재가? 이거 나중에 나오면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125를 뺄 수 있는지. 자, 아무튼, 여러분, 제발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은 적당히 하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좀 장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물단식이 아마 초단기적인 그런 거겠죠. 대회 코앞일 때, 뭐 거의 개체량을 해야 되는 그런 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주우재 본인 피셜 52로 와 이게 가능해요. 자 오늘은 정리인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류수정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고란빵의 퀴즈 실력과 합은 어떨지 그 케미가 궁금하시면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아 어깨가 50이라는 겁니다. 예 말이 안 되죠. 몸무게 50이가 어떻게 예. 자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채팅 참여해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는데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프리선언부터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민준님, 중국으로 유학 다녀온 조카를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아이들은 정말 빨리 자라서 신기하네요. 이제는 키가 저보다 크더라고요. 아이들이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키셨던 걸 수도 있고, 그죠? 아이들이 정말 쑥쑥한 걸 수도 있고, 그죠? 채팅창도 네가 작은 거지라고 하시고, 못된 사람 많아요, 그죠? 예, 저를 포함해서. 아무튼 시간은 빨리빨리 갑니다. 그래서 김민준님도 빨리 예 해보시죠. 3949님, 저 7월에 일본으로 휴가 가요. 여름에 일본은 처음이라 얼마나 더울지 감도 잘 안 오지만요. 일본에서도 배텐 잊지 않을게요. 와, 7월 일본이면 와 더위랑 정면 대결 선포, 그죠? 우리나라보다 더 덥고 더 습하고 예 살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5730님,
올해 목표는 매달 책을 한 권씩 읽는 거였는데 반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질 못했어요. 벌써 6월이라니 자괴감이 들어서 이번 달부터 다시 독서에 재도전하겠습니다. 파이팅! 라고 했습니다. 아예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거면 사실 뭐 작심 3일도 안 되는 거고, 그죠? 책은 뭐 읽지 않더라도 사식이라도 하면, 예, 출판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사놓고, 예, 자괴감 나중에 느끼더라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듀엣으로 발매한 디지털 싱글에 이어 러블리즈 막내 라인이 또 뭉쳤습니다. 언니 수정씨, 동생 예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수정 정예인입니다. 아, 뭔가 산만하네요, 그죠? 네. 합의되지 않은. 각자 이거 뭐예요? 엇박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 이렇게 안 맞지 않겠다. 삐걱삐걱하는 거 장난 아닌데. 오늘 스케줄 때문에 자리를 비운 지혜 씨를 대신해서 수정 씨가 와주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베텐의 준 가족이죠. 네. 작년 10월에 스페셜 DJ 예인 씨가 퀴즈 출제자일 때 수정 씨가 문제 풀러왔었는데, 네, 그때 출제자 예인 씨는 어땠나요? 굉장히 킹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갑질했나요? 네. 갑질하고 막 이거 되게 얄밉게 치고. 와, 땡치고 막. 네. 이거. 제가 다 얄밉게. 그거를 보고 배워가지고. 야, 여기서? 네네. 아, 그렇군요. 아, 참. 갑질 많이 했습니다. 그 수정 씨는 더잡 퀴즈쇼 출연이 벌써 네 번째. 네. 예. 오늘 퀴즈 풀기 어떠십니까? 오늘 예감이 좋아요. 그래요? 네. 지난번에 들었던 명대사가 있죠? 수정이도 결국 러블리즈였다. 명대사네요. 예. 오늘 그것을 얻겠습니다. 그래요. 그 예인 씨가 피처링에 참여한 수정 씨의 디지털 싱글 오렌지 주스. 네. 이걸 저희가 문제로 한번 낸 적 있어요. 네네. 지혜 씨랑 예인 씨가 얼마나 수정 씨에 대한 그 애틋함, 예, 친자매 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나, 테스트 차원에서. 더군다나 예인 씨는 이 곡 그 제작에도 참여를 하셨고, 그죠? 네. 피처링을 했는데. 예, 피처링을 해서 앨범 나온 주간에 오렌지 주스 곡 설명 내용을 퀴즈로 냈었는데 예인 씨가 다 틀렸습니다. 와. 고기가 다섯 개였는데 무려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에 맞췄어요, 언니. 와, 이것도 쉽지 진짜? 않아요.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됐지, 예인아? 선선함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라고는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정말? 네, 상상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상을 금치 못해. 상상을 금치 못했나? 이게 어느 나라 말이죠? 지금 뭐 총명탕을 안 먹어가지고 상상 자체가 안 되나요? 상상을 금치 못해. 상상 금지. 네? 상상 금지. 오늘 상상 금지. 오늘 다 S로 가. 네. 상상 금치예요. 네, 상상을 금치 못했어요. 오늘 다 S로 가는 거예요. N 가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선선함을 잊은 고라니에게. 예. 아, 정말 왜 그랬을까? 깡손실은 예인이가 채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 곡 내용 자체를 모르던데. 뭐 이렇게 녹음 비하 그럴 수가 있지? 녹음 비하인드 같은 거 없나요, 혹시? 아, 녹음 비하인드는 일단 예인이가 조금 위축돼 있더라고요. 그게 가사를 몰라서 그런 건가 봐요. 내용을 모르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렇지. 그랬나 보다. 그래서 직접 얘기해 주시면 곡 제목은 왜 오렌지 주스인가요? 이게 또 한여름에 이제 갈증을 이렇게 없애주는 너는 오렌지 주스 같다. 맛있고 멋있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또 오늘 오프닝송으로 틀었는데. 맞죠, 맞죠. 예. 한 약간 여름송이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여름송. 여름송인데 약간 초여름 느낌? 네, 이렇게 열면 조금 선선한 바람이 딱 들어올 때쯤. 이게 막 핫, 더워, 막 이렇게 막 되게 에너제틱한 그런 곡은 아니고 살짝 선선하게 이렇게 듣기 좋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에어컨 틀기 좀 전에. 맞죠. 창문 열어서 약간 그 바람으로도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맞죠, 맞죠. 선선한 느낌.
예인 씨는 봄 노래. 뭐죠? 저는 오렌지 주스보다 한 3주나 늦게 이제 봄 노래. 역으로 가나요? 초여름 노래 다음 봄 여름. 내년 봄 노래. 봄을 위한 노래를 낸 거예요. 기후 변화송. 요즘 날씨가 그래요. 갑자기 더워졌다가 맞아, 갑자기 다시 좀 쌀쌀해질 때도 그러니까요. 있고 여름이 왔나 싶으면 다시 봄으로 퇴행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후 변화송. 그렇죠, 그렇죠. 예. 어, 맞아요. 자 그리고 수정 씨가 가수 니엘 씨의 뮤직 토크쇼 니엘의 샤한 밤에 6월 29일 게스트로 참여합니다. 맞습니다. 여름을 주제로 무대를 선보이신다고요? 네 맞아요. 여름을 주제로 좀 이렇게 같이 노래도 좀 부르고 혼자서도 좀 부르고 하는 네, 그런 뮤직 토크쇼입니다. 어, 완전히 그냥 그날 주인공으로서 뭔가 무대도 해야 되고 그런 네, 거네요. 뭐 근데 토크도 토크가 하고. 훨씬 많긴 한데 노래도 네 하게 됐어요. 어 그렇군요. 가서 제 노래 부르면 되겠다. 당당하게 봄 노래. 봄 노래. 요즘 기후 변화가 네, 심해서 심하지 않습니까? 예. 어 겨울엔 여 밤엔 또 좀 쌀쌀하고 환경 되어줄게. 환경 메시지도 전하고 그렇죠. 우리 환경은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거다. 어, 우리 지켜야 해요. 네 봄을 지켜내야 한다고요. 봄이랑 그쵸. 가을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봄이 짧아져서 제가 봄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봄을 길게 느끼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냥 오렌지 주스 부를게요. 왜 남한테 근데 그 자기 곡 소개시켜요? 본인이 나가서 하든가. 오렌지 주스 할게. 여름인데. 아, 불러줘야 나가자. 수정 씨가 생각하기에 여름에 어울리는 곡은 어떤 분위기여야 된다? 아, 저 제가 옛날에 브라운 아이드 소울 영준님이랑 제가 데뷔 초 때 피처링을 한번 했었거든요. 시작의 여름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조금 약간 여름에 좀 딱 맞는 약간 바람 샥 불면서 햇빛이 쫙 내리쬐면서 loving you 이렇게 하는 느낌의 그런 노래예요. 딱 오. 이렇게 딱. 좋다. 네, 그런 예. 노래. 그래요. 아 여름 한 조각도 있네요. 여름 한 조각. 우리 노래 까먹었네. 그러게요.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기억에서 조금씩 지우나요? 이게 힘든 게 좀 지우니까. 뭐 이렇게 레드썬 하면서 어디 심리 치료 받는 거 아니죠? 러블리즈 빨리 머릿속에서 개워내자. 여름 한 조각. 여름 한 조각. 명곡이죠. 명곡이지. 네. 마그작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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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을 취미로 시작하셨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야, 어, 잘 어울리는데? 제가 그러니까 직업에 관련되지 않은 취미가 없었어가지고. 네네. 조금 항상 좀, 아, 좀 취미를 찾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끌려서 저 스케이트를 먼저 사게 된 거예요. 아, 빵년화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빵년화. 빵년화. 근데 스케이트가 좀 비싸요. 예. 그래서 이미 사서 저는 이제 선택지가 없었어요. 열심히 가야겠다. 오.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진짜?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그러니까 저 엄청 칭찬받으면서 타요, 진짜. 오. 어릴 때 했으면 잘했겠다. 어머, 어머. 근데 이 사진은 뭐예요? 스케이트가 그렇게 많아요? 아, 이게 제가 사러 갔을 때 사진. 그 아~ 가게 사진인데. 그렇구나. 제가 너무 막 열심히 가고 이러니까 팬분들이 혹시 수정아 너 올림픽 준비해? 이러면서 너 뭐 가서 안 할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공동구매로 한 것처럼. 아, 네. 예. 빵년화라고 하니까 김연아 선수도 빵을 원래 좋아해서 빵년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오, 진짜로요? 빵떡년화. 뭔가 통하네요, 그죠? 약간 네. 그게 있네요. 연관성 있네요. 어. 그래요. 어, 배성재랑 중계해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뉴스전 갈라쇼 나가자. 사실 스케이트는 유인 씨도 잘 탈 것 같은데. 어, 진짜 이미지가. 잘 탈 것 같아. 저는 어릴 때 한번 타봤습니다. 오. 롤러장 말고. 롤러장 말고 스케이트 타러. 오. 아이스 스케이트. 네. 네. 오, 그래 어땠어요? 어, 어렸을 때 되게 금방 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인라인 스케이트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 나도 인라인을 좋아했어. 저 신발보다 어렸을 때 인라인 스케이트 더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맞아, 아, 나도, 나도. 너도? 어, 너도? 대박, 너 잘하겠다. 나도. 어, 인라인이 사실 통하죠. 네. 아, 그러면 뭐 기술 같은 거 들어가나요? 피겨? 지금 트리플 스, 예. 첫 레슨에서 예. 아, 이거 뭐지? 이거 턴을 한 번에서 두 번밖에 못 돌아요. 와, 벌써 오. 턴을 돌아요? 그래서 다들 놀랬어. 턴을? 와. 스파이럴 시퀀스? 그 그냥 이거 뭐라 하지? 갑자기 까먹었어. 그 돌아가는 거 뭐라 그러지? 트리플 스핀! 스핀! 스핀, 스핀 한 바퀴 두 바퀴. 혼자 이렇게 도는 거? 대단하다. 야. 팔자를 제일 잘하고 이렇게 항아리 모양. 어, 아직 더블 악셀 이쪽은. 아유, 아직 너무 초보라서. 점프는 안 되고. 점프 한번 배웠어요. 점프 어떻게 했어요? 착지했어요? 그 버니 점프인가라고 이렇게 뛰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 발을 그냥 이렇게 좀 찍으면서 뛰는 거. 해봤는데 네.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들 약간 어 진짜 잘한다 이러면서. 언니 진짜 겁이 많이 없나 보다. 제가 원래 겁이 진짜 많은데 이거는 겁이 안 생기더라고요. 엉덩방아 아직 안 찧었어요? 엉덩방아 찧어서 여기 멍 들었어요. 이제 한번 발목 대자로. 한번 진짜 꺾이면 큰일 납니다. 대자로 한번 뻗고 왜? 저주를 해라. 왜 악담을 해요? 아니, 악담이 아니고 왜냐면 제가 발목을 많이 다쳐봤잖아요. 어 예전에 그 발목 때문에 네, 뭐 활동하다가 중단한 적 있죠. 깁스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 걱정이 돼서. 진짜 다치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인생에. 그렇구나. 조심할게요. 네. 넌 근데 걷다가 그랬잖아. 저 뛰다가. 뛰다가. 전 모든 발목을 다 뛰다가. 2017년인가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20살 때. 오, 맞는 것 같아요. 러블리즈 잘 알고 있습니다. 오, 진짜. 예. 자, 아는 척 역겹다고 하십니다. 너무해. 아는 척 역겹네. 이렇게 딱 다 여섯 글자. 역겨울 것까지 있나요? 아, 왜 이렇게 웃기냐. 네, 별걸 다 기억하느라고 하십니다. 아니, 기억해주면 또 뭐라고. 찍었는데 맞은 거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아, 예. 왜 이렇게 웃기냐. 자, 예인 씨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3048님. 내년 내너봄 뮤비 촬영하면서 수줍어 하는 씬을 찍는 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부끄러웠던 적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예인이가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웠다는 게 제가 어떤 뭔가 어떤 남성분들 때문에 뭔가 나의 여신이 막 이렇게 흔들 이랬던 적이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은 많죠. 저는 매주 여기 와서 부끄러워요. 흑역사는 많죠. 근데 이제 뭔가 남녀 사이에 네. 뭔가 이제 묘한 그 네. 청순한 분위기로 네. 썸을 타는 것 같은. 저는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서로 눈을 이렇게 마주쳤다 안 마주쳤다 막 이러는 그런 느낌. 아 저 진짜 질색이에요. 그럼 멱살 잡고 연애했나요? 너와는? 네? 아니 그냥 저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연애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뭔 소리야? 허심탄회하게 말해서 연애를 못해 따라가는 거야? 아니면 왜냐면은 네. 거짓말하지 말라고 볼게요. 못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저 못쏠은 아니에요. 근데? 근데 연애는 못했어요. 뭐 중매 맞지, 연애만 맞지. 했어요? 저 중학교 점지된 때 점지된 연애, 연애만? 중학교 때 이제 연애하다가 차였어요. 근데 그 사귀기 차인 건 어쨌든 그렇다 치고 사귀다 차였어요. 사귈 때 그 묘한 이 분위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너봄 분위기. 아 그때는 그런 그 중학생 때여가지고 뭔가 그런 간질간질한 그 느낌을 그때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 잡는 것도 안 좋아했던 것 같고 막 이렇게 땀 차고 이런 것도 싫고 어릴 때 그랬어요. 남자친구가 손 잡으려고 그러면 땀 차. 제가 그랬어요. 땀 차. 손수건이나 내놔. 막 이렇게 축축하게 해가지고 집어던지고 그냥 팔짱이자 이렇게 그냥 팔짱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땀띠나 어렸을 때. 아 진짜 미쳤다. 그렇구나. 그러다가 차였나요? 땀 가지고 뭐라고 하다가 잠수를 타더라고요. 아 남자가? 남자가 잠수 이별 당했어요? 그래서 두 번 잠수 탔는데 한 명이 처음 잠수 탔을 때는 다시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제가 오빠 이럴 거면 그만 만나 이랬는데 이제 아니다 미안하다 자기가 핸드폰이 고장 났었대요. 아 비겁한 변명이네. 네, 완전 비겁한 변명이죠. 근데 내가 그랬나 보다. 그냥 어렸을 때 굉장히 순수했어가지고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잠수를 탄 거예요. 2잠수? 2잠수. 그래가지고 1인 2잠수? 1인 2잠수. 야, 그거 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 이거는 무조건 다시 연락 오면은 절대 봐주지 않고 헤어져야지 하고 딱 벼르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헤어지자고. 제가 야 손도 안 잡아주고 타이밍을 잘못 놓친 거죠. 채팅창에 아쿠아맨이냐고. 두 번이나 잠수한 남자. 아쿠아맨. 그쪽이 선수 쳤네 이번에. 네 선수 쳤어요. 그래서 졸지에 차였어. 차인 건 맞네 그러면. 저 그래서 이불킥이라는 걸 실제로 한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때 이불을 막 찼어요? 이불을 겁나 찼어요. 아 아쿠아맨 생각하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증오심에 찬 거예요? 아니면 막 억울해서? 막 억울해 내가 찼어야 되는데. 막 억울해가지고 애기 때. 왜냐면 엄마 아빠는 제가 연애하는 걸 모르셨거든요. 아 근데 방에서 딸이 막 이불을 차고 있고. 그래서 이불밖에 찰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볼 칠 수도 없어. 때려 나올래요? 딴 거 차볼래요? 네, 딴 거도 좀. 딴 걸로 이제 딴 거 차야죠. 네. 그래요. 수정 씨는 이 얘기는 하지 말까요? 왜요? 응? 아니 뭐 이제 그 예인 씨는 우리 베텐 가족이니까 뭐 이런 과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수정 씨 말 하나 털어요. 아 털어요? 저는 털 거예요? 학생 때 그 기억이 없어요. 오렌지 주스 같은 연애 했다 안 했다? 오렌지 주스 같은 연애?
여름에 아. 창문을 열었는데 선선한 바람 같은 남자. 아 근데 저 약간 아, 아 이번에 바람 같은 남자인가요? 저는 아쿠아맨이고. 네. 바람 같은 남자. 아니면 오렌지 것 같아요. 같은 남자. 다른 의미네요. 둘 다 어. 의미가 되네요. 네. 예. 오렌지 남이에요, 아니면 바람 남이에요. 바람 같은 남자. 아, 어. 네. 어. 그 두 달을 못 넘기는 남자. 아, 네. 나쁜 남자. 남자. 네. 아니 어떻게 또 그렇죠. 그렇게 그런 남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정 씨를 앞두고 어 있을까요? 와. 있더라고요. 근데 유수정 씨가 있는데 두 달 만에. 바람같이 사라졌다. 바람 이건 아니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근데 알고 보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두 달. 어? 네. 두 달 남? 네. 어머.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두 달이 한 개예요? 네, 한 개, 한 개. 60일 남이네요. 어, 네, 맞아요. 60일 딱 지나면, 어! 어머, 어떨까요? 난 안 돼, 안 돼. 더 이상 안 돼. 오. 와. 그러면 1년에 6명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그죠? 우와 그러네. 그쵸 쉼 없이 만나면 60개 남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60개 치킨도 아니고 예. 와 60개 남 야 60일 지정 생존자 그죠? 와 배디는요? 뭘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너무 옛날 일이라 아, 아, 저희도 다 엄청 옛날 일이고 태어나기도 전 얘기들이고 더 재밌죠 뭐가 재밌어요? 격동의 시대 격동의 시대엔 어떻게 연애했나 예. 아 저는 그냥 달달하게 저희 때는 썸 이런 기준이 없던 시대였어요. 저희는 선만 있었죠. 아. 요즘은 면이잖아요 면. 네. 썸이라는 어떤 그 네. 완충 면 네. 의무장지대가 있는데 저희 때는 바로 선이었어요. 그러면은 아. 이 문자라는 게 없던 시절에도 연애하셨어요? 전화만 있을 시절. 전화도 없던 시절. 전화도. 전화는 있지. 전화는 있지. 삐삐죠. 삐삐. 근데 그때 진짜 건강하게 연애했을 것 같아요. 왜요? 집착을 안 하잖아요. 삐삐. 삐삐로도 진짜 하루에 가능해요? 하루에 2,000번 보낸 사람이 있어요.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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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 했죠. 당해보시죠. 저는 건강하게 했습니다. 네? 당해봤냐고요? 당해보시죠. 아니 아니에요. 저희는 삐삐로 그때는 그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시그널 느낌이 강했습니다. 아. 뭐 이제 그 번호로 사랑 고백을 하고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 어머. 1101023인가? 그게 사랑해. 뭔지 이제 다 까먹었어요. 어. 근데 아무튼 번호로 이렇게 보내는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와, 네. 너무 풋풋하다. 예. 진짜. 네. 아, 열렬히 사모구나, 그게. 아, 어머. 그렇죠. 예. 대박. 92점이 아닙니다. 열렬히 사모. 92점이면 몸무게고요. 저는 그 뭐 주파수인 줄 알았어요. 92점이. 107.71. 주파수인 줄 알았네. 4885. 너 4885지. 자, 92점이지. 자, 어쨌든 내가 너의 봄이 되어줄게. 오렌지 주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오늘의 코너 소개해주세요.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수정 개인,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잡 퀴즈쇼에서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 보내드립니다. 네. 수정 씨는 목소리가 좀 그 뭔가 허스키해졌네요. 원래 허스키하긴 한데 지금 네. 조금 지금 한창 네. 그 활동하고 계신 느낌으로. 어제 제가 반팔을 입고 잤는데 밤에 조금 춥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아니, 진짜로 감기. 아, 그렇군요. 네, 감기가 약간 있어요. 콘서트 뭔가 준비하고 보면 예인 씨도 요즘 목이 많이 갈리셨을 텐데. 아, 완전 갈려있죠, 지금. 네, 두 분 다 허스키한 뭔가. 참네, 진짜 웃겨. 예예. 병양미 뿜뿜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1번 문제 나갑니다. 자, 1번 문제는 무턱남님이 출제하셨고요. 선물로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무턱남? 내 얘기하는 건가? 무턱인가? 오빠 무턱 아니죠? 아니, 미우새의 무턱인 것처럼 나왔어. 아이고. 아, 그래요? 집에서는 사람들이 무턱으로 있지 않나요? 그쵸. 집에서 누가 턱에 힘을 주고 있습니까? 아, 이렇게 턱은 이렇게? 힘을 안 줘도 나와 있는 게 턱이죠. 아니, 이렇게 슬라임처럼 그렇죠. 이렇게 계셨나 봐요. 예. 아. 투턱남이라고 하시면 차단해드리고. 자,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서울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랜드마크 1위는 한강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강이 아닌 이곳이 1위로 뽑혔습니다. 서울 거주 외국인들이 뽑은 서울의 랜드마크 1위는 어디일까요? 주관식으로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객관식 1,000원입니다. 자, 서울의 랜드마크 하면 몇 군데 생각이 나죠? 남산타워. 어, 그쵸. 약간 또... 이태원 이런 쪽 생각나지 않나요? 어, 아니면 한옥 있는 쪽. 한옥 있는 북촌 한옥마을. 네, 한옥마을. 그렇죠. 자, 서울 시민의 랜드마크는 한강이 1위고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네, 어느 정도 이제 여행객이라기보다 서울에 좀 오래 머무는 거죠.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네.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랜드마크 1위. 그들이 뽑은 것은 어디일까요? 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한옥마을? 남산타워? 그래도 밑도 끝도 없이 주관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객관식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외국에서 아. 친구가 왔다. 혹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친구를 만났다. 어디를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오히려 핫한 데 갈 것 같은데 그냥 좀 아. 뭐 압구정동? 나 거긴 것 같아. 이태원? 어디요? 거기 잠실 그 엄청 높은 그 아. 타워 그 123층 엘모타워? 네네네. 예, 예. 아니면 석촌 롯데월드. 그건 아니 별로 가린 것 같지가 않네요, 그죠? 이름 하나 붙였네요, 그죠? 엘땡월드. 롯데월드. 땡땡월드. 네, 땡땡월드. 잠실에 있는 놀이동산. 네. 어. 왜냐면 제 외국인 친구도 아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놀이공원을 좋아해서 그런 건가? 왜냐면 저희도 막 LA나 이런데 가면은. 꼭 그런 놀이기구 타러 많이 가잖아요. 아, 유니버설 타 유니버설을 뭐 가던가 가죠. 아니면은 막 그 놀이공원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좀 근데 난 외국 가서 놀이공원 가본 적이 없어. 하긴 언니가 그런 걸 또 안 좋아하니까. 수정 씨는 외국 가면 어디로 먼저 가세요? 쇼핑하러 가죠. 쇼핑. 그럼 뭐 아울렛 하실 거예요? 아울렛 할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여주 아울렛. 네? 프리미엄 아울렛 아무나 네. 고르셔서 하시겠어요? 커즈 프리미엄 아울렛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요즘에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도 많이 가던데. 그것도 있지. 김현아 있잖아. 그쵸. 김포 현대. 그쵸. 김현아. 아이 큰일 날 뻔. 남산타워 할까? 남산타워? 근데 남산타워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치. 거기 약간 풍경도 좋고. 그쵸. 돈가스도 먹고. 그치. 자물쇠도 걸. 나 아, 외국인이랑? 외국인이랑. 외국인이랑 사겨. 그냥 걸어보는 거죠. 한옥. 근데 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란 말이야.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이미 근데 뭐 의미 있나? 근데 남산타워는 오고 가고 많이 보이긴 해. 자, 주간식이니까 일단 가차 없이 빨리 가보겠습니다. 남산타워 한번 가볼까? 그래, 어차피 네. 아닐 것 같긴 뭔가 한데. 뭔가 주간식에 객관식에 있으면 쳐내면 되니까. 그래, 그래. 남산타워! 서울 엔타워 아닙니다. 아니구나. 자, 이제 객관식입니다. 1번 광화문 광장, 2번 홍대거리, 3번 오. 남산타워, 예. 4번 가로수길, 그리고 5번이 롯땡 월드타워. 4번 같지? 그래? 아닌가? 2번인가? 아, 나 모르겠어. 나 뭔가 4번 느낌이 근데 온 게. 나는 말해봐. 먼저 말해봐. 그 이제 나 가끔 이제 나는 집이 좀 그쪽에 살다 보니까 가로수길을 가끔 갈 일이 있는데 약간 내 기억으로 한국인 분들보다 좀 외국 분들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 가로수길에서. 가로수길에서. 근데 그러네. 좀 그랬던 것 같죠. 근데 여기가 요즘 상권이 진짜 많이 죽었어. 가게가 다 문 닫았단 말이야. 그래서 더 외국인이 많았나? 아 그런가? 그래서 한국인을 거의 못 봤어. 아니면 요즘 홍대가 또 핫하잖아. 홍대 핫하죠. 외국인들이 많이 간다고 듣긴 했거든. 이번 한번 가볼래? 나도 뭔가 홍대 그치? 거리 같아. 근데 힌트 듣고 걸자. 힌트 공짜예요? 일단 서울에서 90일 이상, 그러니까 석 달 이상 체류한 외국인들이 네. 뽑은 순이고요. 네. 4위가 한강이었습니다. 네. 4위가 한강, 3위는 동대문, 그리고 2위가 고궁이었어요. 고궁. 예. 고궁인가? 고궁 그러니까 그 옛날 궁 아 옛날 궁들 그러면은 언니 홍대 거리 가보자 해볼까? 어 왜 홍대 거리요? 네. 2번 홍대 거리 네
아이고야. 아, 미안. 진짜? 아니요. 미안. 이제 난 모르겠어. 너가 해줘. 아, 혼자 머리 같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100원짜리. 바로 10분의 1로 깎이네. 그럼요. 왜냐면 두 개나 지금 지워졌잖아요. 남산타워랑 홍대거리. 남산타워는 저희가 잘해서 지운 건걸요? 그걸 잘했다고 평가해요? 전술의 하나인가요? 네. 광화문 광장, 가로수길, 롯땡 월드타워. 서울 거주 외국인들이 뽑은 나 어렵다. 곳입니다. 알려줘요. 나 네. 모르겠어. 아, 언니, 나도 힘이 없어. 참고로 이번 달에 여기서 야외 오페라 공연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달에요? 있었습니다. 했어요, 이미? 네네. 광화문 광장인가 보다.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오페라? 딴 데서는 야외 오페라를 못해. 아, 그래? 그치. 야외인데 타워에서 할 수 없고. 가로수길은 절대 아니다. 그럼 우리 1번 해보자, 그냥. 그래. 1번. 광화문 광장. 와, 생각도 못 했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은 진짜. 우와. 야외를 뺄 걸. 야외까지 얘기해가지고 확 줄어들었네. 와, 진짜 근데 어렵다. 자, 아무튼 광화문 광장이 외국인들의 순위에서 1위 46%가 올랐고요. 진짜. 예, 2위가 고궁.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고궁이 광화문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쪽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 예, 3위가 동대문 DDP. 네. 였습니다. DDP가 은근히 거기가 옛날 동대문 풍경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좀 낯선 풍경인데 외국인들에게는 이게 워낙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건물이다 보니까 DDP가 너무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쵸. 넓어서 네. 이렇게. 그래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요 DDP 보러 많이 오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4위가 한강이고 5위가 서울타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분이 생각하는 서울 최고의 랜드마크 추천 한 군데 해준다면? 서울 랜드마크? 외국인 친구가 왔다. 뭐 서울 오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넘어왔어요. 이태원. 이태원? 왜요? 그 거기 쇼룸도 요즘 되게 많고 맛집도 많고 그리고 놀 데도 많고. 뭐 하고 놀시나요 보통 이태원 가서? 그뭐 그냥 밥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약간 근데 술 먹는 게 되게 잘돼 있어요. 뭔가 약간 야외가 다 내려다 보이게끔. 루프탑이 많죠. 네, 루프탑이 많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인 씨는? 저는 저희 동네에 그 냉삼집이 있는데. 냉삼 외국인들 좋아하죠. 어, 야 이거가 한국의 맛이다 이러면서 예. 이제 제가 냉삼 구워제 냉삼 진짜 기가 막히게 굽거든요. 진짜 잘 구워요. 폭탄주 막 흔들어 말고. 그래서 말아서 딱 야 이거 딱 한 입 먹고 쫙 돌린 다음에 이거 막 바로 벽에다가 원샷... 휴지 던지고. 벽에 휴지 이게 K 문화야. 벽에 휴지 안 던지고 겪어보고 싶다. 네, 한번 저 한 번도 벽에 휴지는 안 던져본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러게. 네 그런 짓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지 K 술자리 느낌. 네, 약간 그런 그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요. 뭔가 예인 씨는 네. 그 외국인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이거 외국인 온 김에 내가 한번 즐기겠다.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데려갈 느낌인데. 저는 매일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그 친구들은 외국 나가면 일단 소주가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 그렇죠. 진짜 비싸지. 그래서 되게 귀한 술이기 때문에. 서울 풀코스. 네, 쌀 때 많이 먹는. 외국인에게도 일환 이 음료 먹일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게 상쾌해지는 약인데 이러면서 이제. K 총명탕.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어쨌든 술 먹겠다는 얘기네요, 외국인이랑 같이. 그러게요.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너의 술을 먹여줄게. 내가 너의 술을 먹여줄게. 2부 시작합니다. 혜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가수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두 분, 류수정 씨,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더잡 퀴즈쇼 다음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별남님이 출제하셨습니다. 분데스리가 축구카드 보내드리고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남녀가 이별한 후 최악의 행동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최악의 행동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술 마시고 전화 걸어서 주사 부리기. 2번 집 앞이나 회사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기. 3번 SNS 사진 염탐하고 의미심장한 말 적어두기. 왜 당해봤어요? 아니 그냥 이런 걸 보기에 있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4번 주변 사람들에게 전 연인 험담하기.
5번 선물 돌려달라고 요청하기. 으악. 정말 다들 거를 타선이 없는데. 진짜 네. 타수 거를 타선이 없네요. 뭔가 다 순위에 있을 법한. 네. 2위. 야, 1위. 네. 아 근데 집이나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거는 좀 문제가 되잖아. 그치. 남이 볼 수도 있고 맞아. 뭐 불편할 수도 있고 나의 맞아. 그 사적인 공간인데 또 회사 사람이 보면 안 되는데 맞아. 2번이 뭔가 제일 좀 뭔가 문제는 많아 보이는데 이게 1위일지 모르겠어. 그치. 어떡하지? 나도 제일 싫은 건 2번이에요. 오. 나머지는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뭐야 이러고 하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거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고 이거는 회사 울림 사옥 앞에서 기다렸다 와, 이거는 회사 최악이네. 회사 앞에서 기다리면 최악이다. 2번 할게요. 진짜 무섭죠. 무서워. 진짜 최악이야. 근데 잠깐 지금 이 설문은 걸그룹 설문이 아니라 네. 예. 전 연인 네, 소속사 네. 앞에서가 아닙니다. 네네네. 예. 아 근데 누구 회사 일반 회사죠. 일반 회사 싫을 것 같아. 2번인 것 같아. 그래 2번 할까? 2번 할까? 그래 그래. 2번. 2번. 집이나 회사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이거는 사실 범죄에 속하지 않나요? 그치. 스토킹. 약간 스토킹으로 갈 수 있죠. 스토킹으로 신고해도 되고. 네. 자 그러면 2번. 네. 네. 집 회사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기. 설마 아니라고? 와 이거 아니라고? 아닙니다. 더 최악인 게 있다고? 2위였어요. 그것은. 그것은. 아 아쉽다. 왜 2위인지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그냥 처음부터 스토커가 아니라 연인이었잖아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 그래도 저는 연인이었는데 집 앞에서 기다리면 전 바로 스토커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어쨌든 연인이었기 때문에 아, 1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1위는 네. 아니었다. 최악 행동 맞죠. 근데 이제 1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힌트가 혹시 있나요? 힌트 네. 심리학 관점으로 이 행동을 하는 이유를 분석했는데 네. 피해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4번인가? 5번인가? 4번은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하기. 5번은 선물 돌려달라고 요청하기. 아, 피해 의식이면은 아, 잠깐만. 근데 피해 의식이 있다고 야 이거 내가 사준 거지 벗어서 나 줘 뭐 이렇게 내 통장 잔고를 보니까 피해의식이 있어 내가 피해를 많이 받은 것 같아 네 거 팔아서 내가 저기 중고마켓에서 팔아서 이득이라도 봐야겠어 왜요 갑자기 5번이 최악 같아요? 그 뭔가 약간 이거는 피해의식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치질한? 좀생이? 아, 재산 피해 어 재산 피해 물질적 피해 근데 사실 선물이라는 거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경험해 본 적 있나요? 혹시? 아니요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기색도 느껴본 적 없나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 선물이라는 거는 이거를 줬을 때 다시 뭔가 나한테 또 다른 게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걸 주고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도 내가 주고 싶으니까 주는 게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끝났으니까 줘 이거잖아. 그거 무슨 뭐 연인일 때만 뭐 주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회수할게. 네, 요거 약간 피해의식이라는 느낌보다는. 수정 씨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물 돌려달라고 했다. 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사실 겪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해요. 쉽지 않긴 하네요. 하, 근데 주변... 혹시 이 중에서 겪어본 게 있습니까? 얘기하지 말까요? 제가 해본 거야 아니면은 본인이 한 것도 있어요? 아니. 야, 유수정 전 남친에게 선물 돌려달라고 얘기해. 야, 너 그거 오렌지 주스 다시 내놔. 뱉어. 토해내. 뱉어. 손가락 넣어. 목젖 타격해. 이 사람 개원해, 개원해. 이 사람 안 되겠어. 거기서 이제 시작된 거네. 오렌지 주스가 노래가. 너 60일 동안 마신 오렌지 주스 다 뱉어내. 다 뱉어내. 아 진짜 미쳤다. 그럼 뭐 직접 해본 게 있다. 어 이거 아, 야 그 어떤 남자였길래? 없죠. 야. 직접 해본 건 없고.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그 다음으로 제일 싫은 건 뭐냐면 선물 돌려달라고 요청하기인데
뭔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걸 골라보면 저는 SNS 사진 염탐하고 그러니까 염탐까진 괜찮아요. 염탐할 수 있죠. 만처로 만났던 사이니까 잘 사나? 이러고 볼 수 있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적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 맞아 맞아. 난 너무 웃겨 그게. 댓글을 단다. 어떤 말을 달까요? 보통 이모티콘으로 달겠죠? 만약에 내 게시물에 달면 이모티콘으로 그건 진짜 이상한 거. 그 이모티콘 어떤 게 달리면 제일 의미심장할까요? 약간 쪼개지는 웃음? 아나운서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쪼개지는 웃음 있잖아 이렇게. 쪼개지는 한쪽으로 쪼개지는 웃음. 오, 잘 쪼개진다 네, 옆으로. 잘 쪼개지죠. 네. 이런 걸 댓글로 달았다. 아 너무 웃겨. 아, 썩소, 썩소. 썩소 이모티콘. 예, 좋은 용어가 있었네. 조커식 느낌, 조커 같은 느낌. 아니면은 막 이모티콘 요즘에 진짜 많잖아요. 막 토하는 이모티콘도 있고, 막 욕설을 내뱉는 이모티콘도 있고. 아, 그리고 막 토하는 느낌. 막 토하는 느낌. 초록색으로. 그걸 전 여친 SNS에 단다? 최악이네요. SNS 최악이다. 일상사진에 도배 수정씨 왜 웃는게 웃는게 아니죠? 방해받나요? 약간 못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근데 4번도 좀 심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이건 근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일상이다 그렇긴 하지 야 걔가 60일 되니까 아 진짜 아쿠아맨 진짜 물속에 담가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영 물에서 나오지 말지 그러니까. 왜 나왔냐 이런 아 진짜 아쿠아맨 이것도 어쨌든 뭐 유머를 섞긴 했지만 네네. 어쨌든 뭐 험담은 험담이 아 근데 심각하게 이간질적인 험담이면 어떡해 아 진짜 찐 험담 찐찐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 내가 심지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찬 척하면서 막 이상한 이유를 막 험담하는 아 근데 이건 험담이 어. 범주니까 아니겠다. 3번 할까? 뭐야? 험담 당할 만한 사람이었으면 어떡해? 그러네. 그럼 3번 하자. 예인 씨 뭐 험담이 많이 했나 보네요. 팩트야 팩트. 아니. 험담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몇 번 하시겠습니까? 주사 그리고 2번 하시죠 아까. 2번이었죠. 네. 주사 아니면 댓글 험담 선물 내놔. 피해의식. 이 전문가가 심리 전문가가 피해 의식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래. 피해 의식. 뭔가 내가 손해 봤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남들한테 이렇게 험담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4번인가? 4번 한번 해 볼래? 주변 사람들에게 전 연인 험담하기? 네. 그건 거 같다. 네. 4번 가요? 네, 4번. 아유, 몰라. 언니 뭐 같아? 나 아무 생각 지금 다 별로야. 300원, 300원입니다. 어, 4번. 300원이면. 왜요? 거기 뭐 의미심장한 수치에 의미가 있어요? 아니, 100원보단 나으니까. 오! 정답입니다. 네. 대박. 지인에게 전 연인 험담하기가 무려 36%. 집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 21%. 우와. 그리고 3위가 선물 다시 내놔. 20%나 있었고요. 맞아. 4위가 취중 전화 연락하기. 5위가 SNS 사진 염탐하기. 염탐하고 우와 그런. 좋습니다. 네. 두 분 오늘 400원 적립돼 있습니다. 미쳤다. 네. 서로의 이상형을 좀 알고 있나요? 아는 것 같아요. 예인이의 이상형은? 예인이는 배울 점이 좀 많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어리지만 않은 되게 사람? 되게 관심 있게 들으시네요. 아, 왜냐면 얼마 전에 노빡구에 나온 거랑 일치 하나 보려고 거기서 허튼 소리 한 걸 수도 있잖아요. 얼굴을 안 봐요. 얼굴을 안 보는 건 맞아요? 얼굴 안 보는 거 맞아요. 전 남친 험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의미심장한 댓글 남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노빡구에서처럼 얼굴 안 보고 그리고 그냥 되게 배울 점이 많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배울 점이 많은 사람? 애 같지 않은 사람? 애 같지 않은 사람? 어, 막 내가 막 얘를 업어 키워야 될 것 같고 막 보듬어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은 아니다. 좀 배울 게 많고 좀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교차 검증해 봤고 수정 씨의 이상형 알고 있어요? 수정 언니 이상형 외적 이상형은 알 것 같은데.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거 설명이 잘 안 되네. 저는 약간 너가 말하다 맞죠? 약간 근데 무쌍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 무쌍을 좋아한다? 아 근데 그게 쌍꺼풀의 문제가 아니라. 쌍꺼풀의 유무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 느낌이거든요 그런. 무쌍 약간... 느낌? 그러니까 무쌍. 쌍꺼풀이 있어도 없는 느낌이어야 돼요?
근데 막 완전 부리부리 약간... 진한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아요. 맞아, 맞아. 아, 네. 그래요. 오. 약간 좀 선하게 좀 생긴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선하게 생긴 사람.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빠는요? 제 이상이. 지금 두 분 얘기하다 제 이상이 얼마나 탁해져요, 얘기가. 그래도 궁금하지 않아요? 배디의 이상형? 전 이상형 없습니다. 전 착한 사람. 착한 네,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네. 다음 문제 나갑니다. 네, 재미없어. 4823님이 출제하셨고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수 최근 가수 지드래곤 씨가 대학교 카이스트의 초빙 교수로 임명돼서 화제였습니다. 초빙 교수로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특강도 한다고 하는데 지드래곤 씨를 초빙 교수로 임명한 이 학과는 어디일까요? 와, 나 이거 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게 내가 잘못되게 아 이거 보기 읽어주실 거죠? 왜 왜? 아니 제가 그걸 봤어요. 이거를 이제 AI로 그 수업 장면을 만들어가지고 약간 장난처럼 올린 포스트를 봐가지고 이게 네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떤 포스트였는데? 그 그러니까 뭐였냐면 뭐 이렇게 AI로 뭐 지드래곤 선배님이 학생들한테 뭐 약간 뭐 혼내는 이미지, 아~ 막 우주에 대해 설명하는 빅뱅에 대해 설명하는 이미지, 뭐 태양열 태양 선배님 막 뛰는 이미지 막 이런 AI로 만든 그러니까 이번에 초빙이 돼서 이런 AI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게시글을 봐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진짜라면은 항공 우주공학과인데. 오 지금 객관식을 그럼 말씀드릴게요. 네. 1번이 말씀하신 항공우주학과고, 항공우주공학과고, 네. 2번이 기계공학과고, 3번이 생명과학과, 4번 뇌인지과학과, 그리고 5번이 산업디자인학과입니다. 산업디자인? 정확하게 2번이랑 5번은 아니에요. 기계공학과와 아, 그래? 산업디자인학과는 아니다. 왜요? 되게 그 학과를 들었을 때, 선배님이 여기 되게 뭔가 상상하지 못한 학과의 교수님이 되셔서 와 되게 의외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항공우주공학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 정도의 뭔가 오잉 이런 느낌의 학과였어요. 맞아, 제 맞아, 기억으로. 아 기계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는 오잉 이런 급은 아니다. 네. 그럼 1번으로 하자. 1번인가 3번 셋 중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항공우주공학과 아니면 생명과학과. 네. 이런 네. 느낌이었어. 또 빅뱅이시잖아. 그러니까 우주과학과로 가보자. 아 그럴까? 아 항공우주공학 빅뱅이니까. 네. 우주공학과. 아 거기서 연결되는 거구나. 네. 네 한번 가볼까요? 항공우주공학과. 네. 아닙니다. 아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힌트 하나만. 힌트요? 이과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그런 쪽이었어요. 3번 아니면 4번이야. 예예. 예. 생명과학과 아니면 뇌인지과학과다. 네, 네. 맞잖아요. 다른 학교긴 한데 이과 출신 연예인들 알려드릴까요? 네. 실제로 이 과를 전공한 분들. 아 진짜 이과? 이, 예. 이 정답과? 네네네. 네. 강동원 씨. 임시완 씨. 같은 과입니다. 기계공학과인가? 알아요? 아닌데 기계공학과 같은 느낌이 아니라 막 과학 이런 느낌이었네.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가볼까? 뇌인지는 좀 많이 간 것 같고. 뇌인지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치 생명과학과를 가볼까? 3번 생명과학과. 뭐야? 자 이제 100원. 기계공학과, 뇌인지과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공학과다. 2번 기계공학과. 왜 갑자기 기계공학과예요? 그 뭔가 임시완 선배님과 강동원 선생님이 기계공학과일 것 같아. 뭔가 기계공학과 이런 데가 공대생들을 이런 거 아니에요? 공대? 공대 오빠. 예. 자. 그러면. 100원 걸고 2번. 기계공학과. 네. 내가 너무 처음부터 제쳐뒀어. 괜찮아. 처음부터 너무 자신감 있게 기계공학과는 아니에요. 괜찮아. 예.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거야? 100원 얻으셨고요. 이러면 현재까지 두 분이 적립한 금액은 500원. 우와 500원. 이제 500원만 사 먹을 수 있어. 모아서 1000원을 만들어 가자. 좋아 좋아. 자 강동원 씨는 한양대 에리카 대학교 기계공학과. 그리고 남궁민 씨도
중앙대 기계공학과, 우와. 임시환 씨는 부산대 기계공학과, 우와. 하석진 씨는 한양대 기계공학과. 그래서 하석진 씨 나왔으면 왠지 맞출 것 같았어요. 워낙 뇌생남이라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몰랐어요? 네. 그래요. 어쨌든 지드래곤 씨는 이과에서 기술을 예술과 문화 콘텐츠에 접목하는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고 하고요. 아티스트 아바타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자, 어쨌든 26년 6월까지 2년 동안 리더십 특강을 한다고 합니다. 와우, 되게 오래 하신다. 대단하시죠? 진짜 대단하시다. 네. 자, 그러면 4번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팡팡 PD 팬님이 출제하셨고요. 선물로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팡팡 PD, 팡현 PD인데 그죠? 예, 팡 PD 그냥. 네, 지난 6월 4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에서 개최한 첫 번째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가 열렸습니다. 세 개의 종목을 결합한 경기 이벤트로 순위 경쟁이 목표가 아닌 여유와 힐링을 포인트로 한 시민 참여 축제였는데요. 그렇다면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 종목은 뭘까요? 달리기와 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뭘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수영, 2번 오리배 경주, 3번 2인 삼각, 4번 패들보트, 5번 스케이트보드. 자,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 달리기, 자전거,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뭘까요? 2번 같지 않아? 2번? 오리배 경주? 응. 근데 그러기엔 너무 달리기 자전거가 너무 제대로지 않아? 제대로인 건 뭐야? 그러니까 뭔가 진짜 올림픽 네. 종목 같다? 네, 오리배 네.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막 패들보트 할 것 같고 막 이런. 아, 근데 오리배 패들보트가 그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패들보트는 이제 아. 서가지고 손으로 이제 젓는 거. 아, 젓는 거. 네. 서핑보드 위에서 이렇게 젓는 거. 네네. 맞죠? 물에 네. 들어가서는 것 같죠 이거. 물엔 들어가죠. 네, 타서. 근데 이제 그 서핑보드 위에서 하는 거죠. 아. 네. 근데 한강에서 하는 거는 한강에 수영은 못 하고 일단. 그치, 맞아 X. 어렵다. 스케이트보드도 제가 타봤는데 이거는 아무나 못 해요. 좀 어느 정도 운동신경이 좀 있고 뭔가 그런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만 이거는 할 수 있는 거라. 그럼 패들보트도 X 할까? 약간 너무 전문직이잖아. 전문 패들보트. 전문직. 이것도 그 전문... 방법을 좀 알아야 아, 되잖아요. 중에 경험자나 할 수 있는 층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오리배 같았어. 그래, 그럼 오리배 해보자. 쉬엄쉬엄이니까 이제 연인들끼리 그냥 이제 그냥 밝게 뚱뚱뚱뚱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거 오리배 아니어도 웃기다. 오리배 아니면 쉬엄쉬엄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빡셈빡셈. 빡셈빡셈이야. 이게 빡빡함 빡빡함. 예. 오리배로 하자. 네. 이름 오리배로 쉬엄이. 한번 가볼까요? 수영 그리고 2인 삼각은 너무 빡빡하다. 빡빡해요. 2인 삼각은. 2인 삼각도 근데 약간 좀 가능성이 있어. 이거를 쉬엄쉬엄 하긴 좀 어렵지 않나요? 2인 삼각은? 2인 삼각 하다가 넘어지고. 그쵸. 거의 걸려서 다른 팀도 넘어지고. 그쵸. 아비규환이 제맛이죠. 그쵸. 이거는 예. 쉬엄쉬엄이 아니고. 빡빡한. 오리배는 쉬엄쉬엄이다. 쉬엄쉬엄이죠. 오리배 타보셨나요? 네. 아, 빡빡하게. 타보셨어요? 네. 옛날에 타봤던 거. 진짜 나 오리배 완전 그냥 재밌었던 기억이. 페달을 전혀 밟지 않으셨나요? 아, 밟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밟았나요? 밟았는데. 아쿠아맨? 오리배 타다가 사라졌나요? 아니, 학교에서 현상학습을 갔었는데. 그때 맞아, 친구들이랑 되게 재밌게 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오리배? 네. 오리배. 와, 진짜 미쳤다. 이름 바꾸세요. 빡빡한 한강 3종 경기로. 자, 달리기, 자전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자, 설마 수영은 아니겠지? 500원. 아이, 설마 한강에서 수영 어떻게 안 돼. 그래, 한강물 되게 더럽대. 그러면 스케이트보드 할까? 어? 스케이트보드. 그럴까? 아니면 2인 삼각? 스케이트보드? 둘 중에 하나 같긴 해. 근데 뭔가 물에서 하나 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수영은 아니야. 패들보트 차라리 가볼래? 아, 근데 패들보트... 맞을까? 아니, 힌트 좀 주세요. 힌트요? 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로 한강을 즐기자는 취지로 선정한 종목이고 혼자서도 가능하고 여럿이도 가능한 경기입니다. 패들보트다.
일단 2인 삼각은 다 같이는 할 수 있지만 혼자서는 못 하니까. 그리고 수영은 다 같이 하는 종목은 아니죠. 혼자 하는 거니까. 어, 혼자 하는 2인 삼각 너무 슬프네요. 그죠? 그죠? 베텐러들이 왠지. 인형 걸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인형이랑 같이. 그 옛날에. 빨리 와, 빨리 와. 하나, 둘, 왼발, 오른발. 이러면서. 야, 오른발이라고 했지? 이러면서. 어, 채팅창에 의자랑 하냐고 하신 분이 있고. 어, 랜선 2인 삼각이죠? 지금 베텐러들이 하고 있는 거. 패들보트 갑시다. 패들보트네. 패들보트? 네, 혼자서도 탈 수 있고, 같이도 탈 수 있고. 어? 아닙니다. 에라이. 자, 2인 삼각이냐, 스케이트보드냐, 수영이냐. 2인 삼각은 정확히 아니죠. 왜냐면 무조건 같이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건 아니잖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그럼 패들보드도 아니야? 스케이트보드는 무조건 혼자 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잖아. 수영이라고? 수영도 다 혼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수영 같이 이렇게 손붙잡고 해요, 그럼. 스케이트보드. 수영은 단체전이라는 게 있죠? 에이, 그래도 다 그건 개인이죠. 수영은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에이, 건 에이 그렇게 가면 진짜 나쁘다. 아니 혼자 멋대로 이해해놓고 왜 저 출제자를 수영이라는 게 이어달리기가 있듯이 수영은 그 역시 개형이 있죠. 수영이 랠리가 있어요? 릴레이죠. 랠리기라기보다 릴레이. 그러니까 그 아, 개형 개형 개형? 개형. 그러니까 그 개주처럼 네. 개영인 거죠. 아, 릴레이. 그럼 내가 탁 치면 누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아, 그게 있는 줄 몰라. 제가 그걸 파리 올림픽에 중계해요. 개영. 우리나라가 이제 개영을 꽤 잘합니다. 오. 네. 오. 근데 그걸 혼자서 하려면 거의 박태환 선수는 돼야 혼자 하지 않을까? 근데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같이도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수영이네. 한강에서 수영한다고? 스케이트보드도 근데 같이 할 수 있잖아. 작품 같이 만들 수 있어. 스케이트보드 작품을 같이 만든다? 듀엣으로? 그 말 이렇게 막 만드는 기술하는 거 피처링, 피처링도 하고 기술하는 거 있잖아요. 기술하는 거 이렇게. 아 기술을 할 때 이제 같이도 같이 할 수 있다. 기술을 스케이트보드 어떻게 같이 하지? 뭐 이렇게 여기 있으면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 그러네. 이것도 그렇네. 그치. 그렇죠. 그럼 수영일까요? 아, 스케이트보드일까요? 수영은 믿고 싶지 않아서 그래. 한강물에서 수영하지 마. 한강물에 뛰어드는 거 자체 끔찍하다. 아, 끔찍해. 진짜 참으로 여유롭겠다. 스케이트보드니까 믿고 싶지 않아. 최근에 뭐 수영? 영화 괴물 같은 거 봤나요? 왜 한강에 이렇게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강에서 그것도 하긴 하잖아요. 이제 아, 막 웨이크보드도 타고 근데 그쵸. 꼭 그걸 먹어야 된대요. 물을? 구충제? 구충제. 살충제. 살충제를 먹으면 큰일 나죠. 네, 구충제를 꼭 먹어줘야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막 정수된 물이 아니다 보니까 한강물이. 한강물이 정수된 물일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먹어야 된대요, 그게. 왜냐면 하다 보면 막 물도 먹게 되고 이러니까. 그럼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 스케이트보드로 하자. 스케이트보드 안전하다. 아, 2인 삼각인가? 아니, 몰라. 언니, 수영 같아. 언니, 날 수영이야? 믿고 수영을 가보자. 알겠어, 알겠어. 근데, 100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에서 수영 랠리 한다고? 아니,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냥 스케이트보드 타자. 그래, 스케이트보드 가보자. 5번. 네.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아, 틀렸다. 아, 틀렸어. 어, 틀렸어요? 바꿀래요? 바꿀래요? 아니요, 아니요. 수영을 바꿀까? 수영? 틀렸어. 그 헤드폰 줄에 네. 실로폰 채가 걸려서 버둥거리니까 수정 씨가 뭔가 땡을 칠 줄 알았나 봐요. 아니 그 땡 아니야, 쪽에 가고 있었어. 같아. 아 그래 스케이트보드 할게요. 그럼. 스케이트보드 갔다? 네. 아, 저 땡으로 가고 있었어. 와 그럼 진짜 마지막 수영이라고? 자비를 한번 보여줬는데. 와 수영이네. 말도 안 돼. 와 진짜? 아니 이제는 보기가 하나 남았나요? 두 개 남았어요. 아 수영이죠. 수영 아니면 2인 삼각. 아니 무슨 2인 삼각을 어떻게 혼자 해요? 모르죠. 아... 또 몰라요 이것도? 퍼포먼스인가요? 50원, 혼자 2인 삼각 하기? 50원. 1번. 1번. 수영. 수영. 수영? 수영. 50원인데? 네. 수영 수영. 수정 씨? 2인 삼각 이렇게 약한 모습이네요. 2인 삼각인가? 언니 골라봐. 50원입니다. 아니 근데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2인 삼각? 어, 혼자... 그럼 수영이 맞지? 그치? 수영. 수영? 힌트를 네. 그렇게 주셨으니까. 아, 또 땡 쪽에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조롱이야,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이에요. 아! 수영할게. 2인 삼각 없다? 올림픽에? 수영. 2인 삼각 없다. 수영? 진짜 조롱의 끝을 달리는구나. 아. 50원입니다. 미치겠다. 네. 다들
살충제 잘 드시라고 해. 살충제 잘 챙겨 드시고. 살충제 드시면 안 되고 구충제 드시고 한강에 들어가시고. 네, 구충제 꼭 드셔야 됩니다. 자, 현재까지 550원을 획득했어요. 티끌 모아지 티끌이네. 네네네. 티끌 모아 티끌. 그렇죠. 천 원도 안 돼. 아무튼 수영 달리기 자전거 이게 이제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인데, 그러니까 쉬엄쉬엄이라는 뜻이 딱 봐도 너무 빡빡하다 이런 느낌보다 이 종목 자체를 천천히 하면 되죠. 아, 한강에서 수영을 천천히. 아, 천천히 이길 조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데. 예, 채팅창에 결국은 미주가 브레인이었던 거냐라고 하신 분 있고. 이 세 개 다 할 수 있으세요? 수정 씨는? 저는 수영도 못 하고. 수영 못 해요? 네. 저 자전거를 못 타요. 자전거를 못 타요? 네. 그래요? 응. 어릴 때. 달리기는요? 달리기는 좀 열심히는 하는데 잘하진 못해요. 달릴 줄 알죠? 달릴 줄 알아요. 달릴 줄만 네. 하는군요. 네. 아, 3종 경기 그러면 출전이 안 되네. 안 되네. 나한테 자격 바탈 삑. 넌 되겠다. 예인 씨는 세 가지 다 하나요? 근데 저도 수영을 잘 못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인천에서? 네, 인천 앞바다에서. 왜요? 아빠가 구해줬어요. 제가 수영을 잘할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아, 수영 배운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근거 없는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나 봐라 하고 제가 튜브를 팍! 몇 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학년인데 그 위험한 바다에서 튜브를 네. 던져버렸다? 왜냐면 저는 바다가 되게 익숙했던 게 저는 할머니네가 용유도였기 때문에 바다를 되게 자주 들어갔었어요. 근데 좀 이제 머리가 크니까 제가 이 바다를 이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튜브를 팍 퍼포먼스로 아빠한테 나봐라! 이러면서 팍 던지고 바로 꼬르꼬르 엄청 많이 바닷물 먹어서 아빠가 아이고. 이렇게 건져줬죠. 아이고. 놀래가지고. 예. 바다와의 승부를 했네요. 네. 근데 전 또 바다에 들어가요. 언제요?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도. 그 뒤로 또 바다에 들어갔어요. 언제요? 그 뒤로 아니요, 그 날은 이제 막 토하고 정신이 없었고 바닷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예, 예. 그 이후에 또 할머니네 가가지고 또 수영했어요. 또 빠졌어요? 아, 그때 튜브를 꼭 하고 있었어요. 아, 물이랑 상극이네. 아쿠아맨도 그렇고 잠수 이별 당하고. 네. 물이랑 안 맞네. 아쿠아맨 찾으러 갈 뻔했는데. 고라니는 산에 살아야 돼, 그죠? 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물보단 술, 그죠? 자, 그러면 5번 문제 나갑니다. 이번 퀴즈는 류빵떡이 제일 좋아님이 출제하셨고 귀여워. 선물 분데스리가 축하드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에 나온 박명호의 사진이라는 곡의 일부분을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네. 네가 즐겨 먹던 리브 샌드 이거 아직도 팔지 않나요? 안 파나? 리브 샌드가 왜 나? 떠나는 샌드위치인가요? 그 리브인진 모르겠어요. 제가 즐겨 먹었던 것 같은데 저도 즐겨 했던 게임은 뭘까요? 자,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스타크래프트는 아닐 것 같아. 그래요? 왜요? 보기 좀 읽어주시면 안 돼요? 보기 1번이 너무 웃겨가지고 예. 읽어주세요. 자,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연인이었던 그녀가 즐겨했던 게임 뭘까요? 1번 지뢰 게임. 지뢰 게임. 지뢰 찾기. 2번 숨은 그림 찾기. 3번 페르시아의 왕자. 4번 스타크래프트. 5번 테트리스. 페르시아의 왕자가 뭐예요? 페르시아 왕자 전설적인 게임인데요. 페르시아 왕자가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미로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파라는 그 빌런에게서 공주를 구해내는 게임. 줄임말인가요? 자파? 아니요. 자파. 아하. 자파. 자파. 예. 네. 자전거 파더 뭐 이런 식으로 줄임말인 줄 알았어요. 자전거 파스타. 네. 아닙니다. 자전거 파스타가 뭐예요? 페르시아의 왕자인가? 뭔가 공주님을 구하는 게임이니까. 약간 사랑 얘기니까. 공주와 왕자. 오.
괜찮은 추리인데요, 언니? 그치. 힌트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두 분도 해봤을 만한 게임입니다. 그럼 일단 지뢰 게임인데 그럼? 지뢰 게임이 뭐야? 지뢰 찾기. 지뢰 찾기 게임. 지뢰 찾기 게임이 이거, 뭐야? 이거 그 인터넷에 기본으로 있는 게임인데 네모가 이렇게 판으로 있어. 그럼 여기서 처음에는 그냥 몰라.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이거 누르면 어? 예를 들면 지뢰가 여기 숨어 있어. 이걸 피해서 많이 누르는 게임이야. 다른 데는 여기가 지뢰인지 어떻게 알아? 복불복이네. 복불복이야. 복불복 게임이야. 근데 이제 추리를 할 수 있는 게 지뢰판에 네모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지뢰가 있는 곳에 뭐 주변에 1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지뢰가 주변에 하나 있다는 거고 2 써 있으면 두 개가 있다는 거니까 그걸 약간 유추하면서 피해가면서 모든 지뢰를 피해서 기억을 좀 해야 되는 누르는 거죠. 그렇죠. 재밌어요. 엄청 잘 만든 게임입니다. 저는 일단 지뢰 게임도 안 해봤고 페르시아의 왕자도 안 해봤고 스타크래프트도 안 해봤어요. 테트리스 숨은 그림 찾기랑 테트리스만 해봤다. 근데 약간 그 가사 맥락의 라임으로 보면 지뢰 게임이 잘 맞다. 즐겨했던 게임 지뢰 게임 잘 맞다. 아 역시도 곡 제작자 입장에서 네. 네, 그런 게 잘 맞네. 즐겨했던 게임 지뢰 게임 라임이 잘 맞아. 즐겨했던 게임 지뢰 게임 뭔가 숨은 그림 찾기 이상하잖아 약간. 거기 이렇게 즐겨했던 게임 테트리스 지뢰 게임. 근데 우리가 해봤을 거 게임이니까 페르시아의 왕자는 아니란 말이지. 스타크래프트도 아니고 아니지. 즐겨했던 게임 테트리스? 오렌지레 게임. 오렌지레 게임. 와. 아, 어렵네. 근데 뭔가 난 느낌이 테트리스 같아. 그래? 테트리스. 그럼 테트리스 가자. 왜요? 테트리스 같다. 그냥 뭔가 테트리스가 저를 막 끌어당겨요. 네. 운명처럼. 네. 잘 하시나요? 테트리스요? 네네. 많이 안 해봤어요. 저는 수정 씨는 해봤어요? 네, 네 저도 좋아했어요. 테트리스 잘하는 고수예요? 아니요. 두뇌파잖아요. 저 게임을 잘 못해요. 나도. 테트리스 음악은 기억하시죠? 따라딴 따란딴. 그 뭐죠? 그 사다리 타기 아니야? 아 이건 마리오다 마리오. 뾰로로로로로로. 뿅. 이건 마리오다. 뿅. 네. 테트리스 뭐지? 테트리스 몰라요? 디디디디디디. 띠띠띠띠띠 그건 뭐죠? 띠띠띠띠 자사작곡 정예인 뭐지? 테트리스? 빰빰빠라바라밤빰빠라바라밤 그거요? 빰빰빠라바라밤빰빰빠라바라밤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몰라요? 알죠 이거는 뭐예요? 무슨 교향곡이에요 이거는? 네? 터키 행진곡인가? 그건 정확히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숨은 그림 찾기? 테트리스? 경박하다고 하시면 러시아 민요. 아, 네. 빰빰빠라바라빰빰빠라바라빰빰빠라바라빰. 숨은 그림 찾기. 아, 힌트를 조금만 더 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게임은 남자들이 많이 하죠, 압도적으로. 네. 네. 근데 여친이랑 하는 게임이니까 지금 기억하는 거죠. 보통 남자가 오락실에 여친을 데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할 만한 게임. 2번 숨은 그림 찾기. 근데 오락실에 가서도 하나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오락 기계가 있어. 대박. 진짜? 해봤어요?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그 이렇게 펜슬이 달려 있고 이렇게 찾는. 같이 할 수 있어. 오, 완전 EP, 좋은데? EP. 골랐어요. 이제 아, 근데 테트리스도 같이 할 수는 있다. 테트리스 어떻게 같이? 그 이렇게 EP 해서 누가 더 빨리 죽나? 아, 근데 뭔가 숨은 그림 찾기 같아. 그래? 같지? 그럼 숨은 그림 찾기. 첫 느낌으로 가보자. 나 첫 느낌 지뢰 게임인데. 오렌지뢰 게임. 오렌지뢰 게임. 지뢰 게임은 같이 할 수 없는 건가? 같이 옆에 앉아서 할 수 있는데 오락실은 없던 것 같아. 이건 컴퓨터 게임. 그럼 숨은 그림 찾기 해보자. 오케이, 렛츠고. 숨은 그림 찾기. 2번 숨은 그림 찾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를 한 번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없네. 네.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상의 없이 그냥 바로 다음 거 찍을게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치? 얼마 벌었지? 250원? 수정 씨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2번 하고 그 다음 바로 왜? 점점 바닥으로 아, 가는 거예요? 바로 0.5초 안에 결정할게요. 0.5초 안에 결정할게요. 한번 해주세요. 2번 멋대로 이트 선언?
그러면 시간 뭐 안 드리기 때문에 바로 100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자, 1,000원이냐 100원이냐. 이 뭐를? 숨은 그림 찾기. 5번 테트리스. 수정 씨 배텐 많이 나왔는데 역대급 추한 모습이네요. 역대급 추한 모습이에요. 아, 테트리스 아깝다. 야. 뭔가 얘가 나를 자꾸 나를 끌어당겼어. 네, 테트리스가. 짱이다. 채팅창에 추블리즈라고. 아, 역시 러블리즈였다. 아니야. she was lovelies 2라고 하시면 있고. she is lovelies죠? 워즈가 아니라. 워즈가 아니라. 이즈죠. 아, 추하다. 아, 추하다. 아, 추하다. 아, 아 대박이다. 아. 역대 최저 금액이네요. 650원. 1,000원을 못 넘었어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아, 역대 최저야? 저번에 한번 내 기억으로 막 30원, 40원 이러다가 주간식을 하나 맞춰서 좀 괜찮았어. 아. 2,000원이거든, 주간식. 아. 야, 이건 뭐 대중교통도 못하고, 그죠? 아, 너무 웃긴데. 대중교통도 못하네. 지혜의 빈자리가 크다. 가장 저기요. 가장 열받는 말이네요, 그죠? 지혜의 빈자리가 크다. 아, 정말 안 되겠네. 네, 끝곡 없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해성재 텐 더잡 퀴즈쇼. 오늘은 러블리즈의 대표 브레인 류수정 씨 그리고 깡깡자매 중에 정리인 씨 이렇게 두 분이 합작을 했는데 650원을 적립했습니다. 많이 했다. 저 브레인 내려놓겠습니다. 야, 채팅창 가장 모욕적인 지혜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지혜가 브레인이었다. 그러니까요. 예. 아. 알코올의 부재냐 지혜의 부재냐라고 하시는 거고. 예. 지혜는 1,000원은 항상 벌었다. 지혜 씨가 나름 굉장히 유관력이 있네요. 그러게요. 그럼 수정 언니 나중에 650원 이제 작가님한테 그 쿠폰 받으실 거예요. 받아가지고 나중에 편의점 토론을 한번 하러 오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와우. 오렌지 주스 한 잔 가격. 네. 한 잔. 한 팩 가격. 작은 거. 1인용. 한 팩도 네. 못 사지 않을까요, 이제? 600원짜리가 있나? 편의점에? 예. 오렌지 맛 사탕 가격. 그쵸. 사탕 가격. 사탕. 예. 그래요. 한 모금 값 가격이라고 하시면 있고. 자, 근데 오늘 좀 어렵지 않았나요? 네. 어려워도. 사실 어느 정도 찍는 그. 아니. 그게 있으면. 트릭이 너무 많았어요. 뭔가 시험 한강 3종이 아니었잖아요. 시험 완전 트릭이고. 혼자서 하는 거 이거 완전 다. 그래요. 오렌지 맛 껌 낱개로 살아라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수정 씨가 이 정도로 조롱당한 적이 없는데, 그죠? 아, 정말. 네, 그래요. 자, 더잡 퀴즈쇼는 다양한 퀴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로 분데스리가 축구카드를 보내드립니다. 혀도 길어지는 게 러블리즈 맞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진짜 할 말이 없다. 자, 류수정 씨, 정리인 씨 고생 많으셨고, 수영 씨 다음 주래요. 다음에 또 놀러 오실 거죠? 네, 그럼요. 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이 정도면 서륙전 하러 좀 와야 돼요. 저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렌지 주스 대박 기대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정예인 씨도 대박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까르밀라. 네. 네. 까밀리 아니고 까르밀라. 네, 카르밀라. 예. 까르밀라. 네. 자, 자신 있는 분야 혹시 추천해 주시면 그 분야로 저희가 깔아 놓을게요. 약간 문제를.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설문 맞추는 거나. 설문 맞추는 거 내가 자신 있다. 우리 언니 다 50원 하고. 오늘 설문만 싹 다 틀렸는데. 아, 치수. 넌센스. 넌센스 내가 잘한다. 넌센스요? 넌센스를 하겠다. 넌센스. 야. 오, 넌센스. 아, 아니면은 그 곡 이거 노래. 아니면 길모어 걸스로 해 드릴까요? 길모어 걸스. 쌉가농이에요. 쌉가농. 그 안에 예. 네. 좋네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두 분께 인사를 맡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그럼 소등합니다. 네, 양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일모어 걸스 한번 가야겠는데. 어떤 사람이 시사로 선택하고 뉴스 좀 보래. 시사 선택하고 뉴스를 보고 와. 이래. 알겠어요. 나 오늘 뭔가 문제를 되게 뜸 안 들이고 빨리빨리 했다 생각했는데 오. 시간이 많이.. 아 우리 좀 늦게 시작했나? 아니 그래 앞에 토크는 많이 했어. 아 토크가 길었구나. 그렇구나. 아 웃기다. 아유. 아. 쌉싸란 맛으로 가능하다.
언니 송재 오빠가 내 거 챌린지 해준 거 봤어? 봤지. 너무 봤어요. 웃기지 않아? 너무 웃겨. 오렌지 주스 뭐? 어? 어 오렌지 주스 돼. 한 잔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후회하는 것 같은데. 아, 약간, 아, 이미지가. 아, 그러네. 다 거기 됐네. 나는 이렇게 못 맞추는 게 이제 익숙해졌나? 익숙해졌어?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 예인이는 하나도 안 부끄러운 것 같은데. 점점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는 것 같아, 이거 하면서. 아, 웃기다. 아, 재밌다. 하나 사먹을 가격은 들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뭘 못 사먹네. 큰일 났네. 안녕 언니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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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